실제로 이것만 봐도 이건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별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갑을은 진토가 수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생목 인성고다. 미토는 목의 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고니까 이것은 양인고다. 그리고 정화는 여기 확 여기 술토는 화화. 술토는 화고기 때문에 여기는 식상고다. 그리고 축토는 금고기 때문에 이것은 관고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밑에 말들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돼요. 자, 그러면은 갑목이었을 때, 자기 일간이 갑목이었을 때 인성고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 인성구가 이제 신자진 수국이 형성됐을 때 이 사람은 이제 공부 빡시게 하는 것이고 문서를 잡는 것이고 뭐 이 교수님이 된달지 뭐 이런 상황으로 이제 되겠죠. 이게 인성고니까. 근데 인성고에도 이제 사적 구조가 이제 뭐 편인이냐 이제 정인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형태는 다르다. 근데 그것은 그 전에 강의해 놓은 십성십지를 쫙 공부하고 나면 이것은 그냥 안다. 그거 이제 갑, 을목이 이제 미토가 이제 그 양인고지 않습니까? 양인고. 양인고이기 때문에 이제 목의 고인데 미토가 열리냐 그러면 양인이니까 이제 자기 떼거리들을 고잖아요. 그 미가 쫙 충해갖고 충해갖고 상황인데 미토가 쫙 열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딱 또 이제 그 키워드가 안 잡혀. 그 합이 안 되니까. 을목인데 갑목하고 을목하고 뭐 이 잡히겠습니까? 안 잡힌데. 아무튼 그 비극구가 쫙 열렸을 때 자기의 체력이 형성 되는데 그 자기하고 거의 동등한 사람들이 모임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 제국이라든지 식상국이 팍 깨져갖고 열리자 그러면 정치인으로 치면은, 왜냐하면 제가 정치인 사주를 이렇게 많이 봐주니까, 이제 정치인으로 예를 드냐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자기의 그,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추종그룹이 생기는 것이고, 양인구가 확 열렸을 때는 자기하고 뜻을 같이 하는 그 동료 의원들이랄지,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이렇게 하나의 스크램을 짜는 것이고, 그리고 인성국이 열렸을 때는, 자기를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제고, 자기가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인기를 얻어오는 것이고, 표로 연결되는 것이고, 뭐 이런 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각고마다. 이해 가셨죠? 정치인으로 회의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다르다. 식상고가 열렸어요. 식상고가 열리면 식상은 뭐예요? 자기의, 재능, 일, 뭐, 이런 거가 되겠죠? 뭐, 교육, 뭐, 말빨로 뭐 하는 거. 또 자기 이제, 그 뭐, 식식이 식사이니까, 식식이니까 기술로도 하는 거. 이런 것들에 자기가 이제 촥 그런 것을 펼쳐나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관고가 열렸다. 이것은 이제 이것이 자기가 이게 어찌 됐든 간에 광고가 열린 거예요. 광고가 열렸는데 정인이라 쫙 이렇게 있어가지고 광고를 쫙 흡수를 해서 사인상생으로 쫙 관인상생으로 쫙 흘러간다 하면은 엄청 좋겠죠. 근데 이 광고가 열렸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사이즈가 적은 사람이야. 이제 광고는 이게 있어요. 사이즈가 쓰여가지고 동네에서 막걸리 한잔 깎아가지고 티격태격 싸우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광고관 열렸을 때 그 사람은 그 사건, 사고가 있을 수가 있어요. 형사사건이랄지 그런 게. 근데, 광고가 없는 사람, 관이 없는 사람이랄지 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한끗반 한 사람 잘난 채끼. 뭔가 그 이름 딱 쳐가지고 네이버에 딱 조회해보면은 딱 그 사람 얼굴도 나오고 아무튼 천간 사람 지지해서 대강 산 사람 말고 그런 사람 같은 게 광고가 열렸을 때 그때 한방 쫙 가면서 그 광고와 같이 식상이 적시포신으로 쫙 해서 그 광고를 쫙 적당히 제압을 하고 딱 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 대통령도 되어버리고 국회의원 되어버리는 거지. 한방 빡 가는 거지. 이제 거의 메이저를 홈런 때리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광고는 광고가 열렸을 때 돼진 놈이 있고 잘난 놈이 이렇게 된 놈이 있다. 근데 보편적으로 광고는 그 사람이 학생이냐 뭐 이 기업인이냐 정치인이냐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광고는 또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 고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 형출론이라 이제 쭉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착 그 이해를 하고 가시면은 이 고에 대해서는 거의 이 끝난다고 보면 돼요. 아 이럴 때 이제 좋아요 구독이 착 나오는 거야. 이제 해줘야 돼. 이미 강의를 기초지장관 육신 십성 조합심리 일간희귀론 물상론 십이운성 십신살 천지통보 대시온 보는 법, 격식궁 용신 주객론, 인연법, 궁합, 학교, 뭐, 장명, 태길, 뭐, 일반 신살, 그리고 이제 풀이 비법 백선. 뭐 비법이라고는 제가 적어 놨는데, 비법은 없습니다. 편의상 비법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사주에 비법은 없습니다. 절대 애우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 보면은 뭐, 좀 비법 내지는 좀 알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빼놨어요. 어떤 것들을 또 강의해가면서 하는가.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사주인가 아니면 개인 사업할 사주인가. 내가 가해자인가 왕따인가. 돈을 벌겄는가 거지가 되겠다.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지만 책을 줘도 문제가 없는 남자 사주 유형. 사주해서, 그, 백선, 뭐, 이렇게 이제 다 제가,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 있고, 백선은 쭉 마지막 강의로 해 나갈 것이.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가 저 내용들을 전체를 이 유튜브에다가 정회원으로, 회원 전용 동영상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의를 다 넣어놨어요. 재생 목록에 들어와서 보면은 뭐 격궁용신론, 장명, 뭐 그리고 인연법, 궁합, 대세운 보는 법, 뭐 풀이비법, 백선 등등 해갖고 저 챕터대로 쭉 해서 다 들어 있습니다. 정혜원 가입하시는 방법은 핸드폰에는 강의 듣다 보면은 여기 가입이라는 그게 나오면 눌러서 하시면 되고. 일반 컴퓨터에서는 강의 듣다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셔서 정회원 가입하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초부터 전체를 전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갈 수 있어요. 교재는 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시면은 그때 이제 교재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보자고요. 이제 역시 또 이제 병 정화라 했을 때 역시 얘는 같다. 이거 얘는 같다. 그겁니다. 얘는 같다. 저번에 설명한 것 같아요. 평야 진토는 광고다. 목은 미토는 인성고다. 술은 양인고다. 화주고니까 그러니까 축은 재고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재미있는 거. 재 중에서 가장 확실한 재는 금의 재입니다. 금으로. 그러면 병정화 입장에서는 이게 참 신금이랄지 안방재예요. 안방재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 이것 같은 경우에 저는 이 부분으로 완전히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주를 상담하면서 남들 경험하는 거 이렇게 아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 이 상황에서 이랬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건 남 얘기야. 근데 그 많은 이런 이러한 형태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사주를 풀고 대입해 봤을 때 맞거든요. 근데 나는 직접 경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직접.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제가 이제 재고도 갖고 있거든요. 이제. 재고도 갖고 있고, 제가 이제 일간이 병화 일간이에요. 재고도 갖고 있는데, 인성고가 없어, 인성고가. 아, 이건 뭔 일이야. 에? 근데 인성고 없는데, 이 인성고가 쫙 들어오면서, 어차피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제, 충미충 해가지고 충을 때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뭔 일이 벌어지냐면은, 재하고, 인하고, 이게 둘이 충 때리면서 이제 인고가, 재고하고 인고가 충 때리면서, 쫙! 치솟아 올라왔겠죠? 천간으로 떴어요. 근데, 그랬지 않습니까? 병화 입장에서 신급이 뭐냐면은, 병신 합이죠, 합. 그러니까 내가 쫙, 뭐 갖고 있어요? 리모컨 내가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리모컨이 있어갖고 나하고 합에 있으니까 평상시에 별로 돈이 아무리 어렵다 어떻게 해도 떨어지지는 잘 안 해요. 그 사람 바보같이 살면은 그러겠지만 아무리 어려웠어도 이 상황이 어렵게 컸어도 그때 그 시절에 맞는 수준에 맞는 내가 이 시즌에서 나는 수준이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밥 한 끼나 먹으면 행복해 하는 시절에 가면은 이 천 원짜리나 이렇게 호주머니 항상 이 어떻게든지 뭐 없어도 어떻게든지 돌아가는 상황이고 뭐 사이즈가 이제 좀 나이 뭐 커져가지고 뭐 얘들 학교 보내고 어쩌고 하는데 돈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그 레벨에 맞는 돈을 계속 도는 거야. 이 재고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잘 쓰면은 그런다고요. 그냥 병신하고 쫙, 그, 컨트롤 키를 가졌죠? 그, 아까 그 얘기가, 이 키를, 작동 키를 누가 갖느냐. 이것이 이제, 신금의 키를 내가 가졌어요. 내가 작동 키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재고를. 근데 인성고가 쫙 열렸지 않습니까? 그럼 인성은 뭐예요? 문서, 공부,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도 제가 인성운이에요. 이제. 을목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역행이라 간목으로 가는 것인데 지금 이제 편인운이에요. 편인운. 편인운이니까 여기에 더 힘치해 갖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을목의 인성인데 이 을목 인성이 왔을 때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다른 데 경금이 있어서 을경합 해가지고 이건 재지 않습니까? 재하고 경을 하는 것이 이제 비겁하고 합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인성고에서 나오는 키워드가 컨트롤 타워가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누구든지 가져갈 사람이 없는 거야. 이 비겁들이 나 혼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야. 완전히 합인 것보다는 합한 것이 1번이죠. 근데 공중에 떠 있으니까 그것은 내 거이지. 에? 그런 작용이 되는 거예요. 이때 제가 문서를 수없이 많이 잡아서 수없이 뭐 한나 두 개가 아니고 뭐 이상하니 그렇게 되더라고. 그냥 문서를 이렇게 그러면서 또 문이 또 이제 뭐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게 알았어. 이것을 그때가 내가 이 공부를 한참 하고 있을 때인데 아주 실력은 안 됐고 좀 그 상태였어요. 좀 한 상태. 근데 뭔지 몰라서 감으로는 자꾸 알고 있었다. 감으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는지는 몰랐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이제 그날 그때 또 미로 딱 이렇게 이제 대운이 되잖아요. 을목이 딱 인성으로 들어오고 미토가 쫙 열리면서 쫙 하니까는 이게 이제 그 뭐 인성고 완전히 그 정인 달고 우까지 쏟아져 나온 거죠. 때로
그런 상황이 전개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는 이제 이 고의 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가 덜 됐었고, 을목이니까 여기 이제 정인이니까 이제 내가 이제 자신 있게 막 한 거야. 에? 예. 참말로. 아,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신 분들도 이제 사주 보시고 자기가 어떤 운대에서 들어와서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감을 잡고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행동을 하시면은 그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합니다. 아따 이 그때 그 저기에는 완전히 한번 이제 쫄딱 해가지고 완전히 반자 사글스방 들어가가지고 개고생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아 나도 진짜 인생을 생각하면 시기라 거지가 왜 했다가 그냥 또 시기라 했다가 또 그냥 빽 하니 거지가 되었다가 또 다시 이렇게 했다가 이게 뭔 상황이냐고. 그리고 이제 무기토입니다. 진토가 재고고 광고는 목이고 미토고 술토는 인성거고 축토는 식상거다. 뭐 이것은 다 이제 뭐 이쪽 왔으니까 뭐 잘 알 것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공부하면서 딱 멈춰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쫙 읽어보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게 여기쯤은 다니까. 경신금은 식상고가 진토다. 이게 순이니까. 그리고 재고는 이제 목이니까 미토다. 술은 화니까 이제 이게 이제 광고다. 축은 어차피 이제 금이니까 이게 비겁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계수가 있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토는 수고기 때문에 양인 거고 미토는 수생목이기 때문에 목의 고기 때문에 이거 이 식상 거고 술토는 화고기 때문에 이게 재고고 축토는 금고기 때문에 이게 이것이 인성고다. 이거 잘못 써졌다 이 말이에요. 금정 순대 인성고다. 식상고는 잘못 써졌다. 여기도 식상고는 뭔 지랄이요? 식상고라고. 요거 인성고다. 이 말이구만. 요거 인성고다. 이 말이요. 이게 잘못 써졌습니다. 이것을 또 맨든이라고 또 팔이 빠지게.